책이 소량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인쇄 시스템은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사기가 발전돼서 이런 새로운 인쇄 시스템이 생겨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인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디지털 인쇄 사업을 시작해서 내 자리를 확고히 한다면은 충분히 인쇄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인쇄 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디지털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디지털 프린터의 숫자도 늘고 주문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해야 될 워크플로우와 각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학습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쇄는 앞으로도 소량 중심의 마켓 구조가 될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디지털 인쇄를 해오면서 디지털 인쇄가 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났죠. 그래서 옵셋 인쇄에 진출을 해서 더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고객들은 소량의 인쇄물과 대량의 인쇄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KSI에서는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고객화가 된다면 기존의 옵셋 인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오로지 저희와 독점적으로 일하는 체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는 옵셋과 다르게 클릭차지라는 독특한 인쇄업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원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의 모델의 핵심은 디지털로 인쇄해야 될 수량을 옵셋 인쇄기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인쇄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옵셋 인쇄기로 어느 수량까지를 어느 수량부터 인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옵셋 프린트와 디지털 프린트의 분기점을 저희는 200카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화된 RMDT 장비를 도입을 해서 빠른 잡체인지 그리고 오퍼레이터의 노하우를 RMDT의 첨단 기술로 대체하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RMDT의 첨단화된 기술 속에서 이 오퍼레이터들을 뭐 10년, 20년 이상 된 오퍼레이터들을 그 이하에 1년, 2년 된 오퍼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인쇄기에 들어있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도입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MDT TP10 모델을 6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현재 2교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장비 가지고 인쇄기 가지고 다 처리를 하지 못해서 외주 처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2월에 2호기가 설치되더라도 바로 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A칼라 두 대의 오퍼레이터를 3명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퍼레이터의 수준도 3, 4년 아니면 2, 3년 정도의 오퍼레이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쇄기와 인쇄기의 거리를 최대한 이동 거리를 오퍼레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인쇄물이 나오는 아웃 부분 이 부분을 서로 맞닿게 해서 오퍼레이터가 두 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의 목표는 RMDT 10에 TP10을 5대 도입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다음에 2차적 계획을 세워서 더 규모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